여러분은 코로나19가 없어진 세상이 다시 찾아온다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노래방 가고 싶어요. 여기 치킨 너겟이 먹고 싶었던 9살 소년 애덤이 있습니다. 엄마가 준비한 깜짝 선물을 보자마자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소년. 치킨 너겟을 먹다가 소중하게 꼭 안아보기도 하고요. 꿈에 그리던 너겟을 실제로 먹어보더니 감격의 눈물을 보입니다. 아, 그래도 감자튀김 포기할 수 없죠. 싱가포르에 사는 애덤은 봉쇄령 때문에 몇 주간 치킨 너겟을 맛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지난 10일 봉쇄령이 풀리면서 애덤의 어머니가 작은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어머니는 애덤이 가벼운 발달장애를 앓고 있어서 비장애인보다 다소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어요. 애덤의 이야기가 퍼지자 많은 이들이 SNS에 찾아와 소년을 응원했고요. 맥도날드에서는 애덤의 최애 치킨 너겟을 선물해 주었네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치킨 너겟이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내일이죠. 27일부터 전국 2,300여 곳의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고2, 중3, 초등학교 1, 2학년생과 유치원생까지 모두 237만 명의 등교와 등원이 이루어지는데요. 등교를 계속 한정없이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심스럽게 등교를 해나가면서 학생들의 이런 등교 문제와 방역적인 안전조치 사이에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고려해서 등교 학생들을 최대한 분산시킨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교를 앞둔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학습자 입장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31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처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등교 개학 반대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등교 개학 반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학생은 실험용이 아니다. 학생의 건강과 교육 중 어떤 것이 우선인지 판단해달라 라면서 개학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죠. 앞서 지난 21일 자신을 보건교사라고 밝힌 청원인의 등교 개학 반대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도 안 돼 13만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등교 개학 이후 확진 환자가 나오는 학교는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등교를 단 하루 앞둔 지금도 우려 섞인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무탈하게 등교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자박하는 거지. 자박? 이번 주 별다리 외사치는 인싸들만 한다는 자박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별걸 다 리뷰하는 외국 사람 친구잖아요. 이번 화에는 현실 친구 크리스티안과 안드레아스가 함께했습니다. 캠핑하면 빠질 수 없는 저세상 비주얼 라면도 끓여먹고요. 촉촉해지는 새벽 감성에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는 두 사람. 잠깐만, 이게 기가 많다. 이거 솔로야. 아, 솔로야? 이거 솔로야. 두 사람의 케미가 궁금하다면 채널 밋밋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자막편 보러 컴컴. 여러분,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택시를 탈 수 없게 되었죠. 어딜 가시든 마스크 꼭꼭 챙기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챙겨주세요. 우린 내일 만나요. 안녕.